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저희는 지금 WCC 총회가 열리고 있는 부산 백스코 현장에서 특별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WCC 제10차 부산 총회가 폐회식을 갖고 지난 열흘 동안 이어진 대단원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세계교회는 한마음으로 연합해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과 정의, 평화를 이루어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에서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세계교회가 맡은 바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WCC 제10차 부산총회가 또 다른 순례의 여정을 알리는 파송예배를 드리며 열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세계교회 참가자들은 총회 기간 나눈 지혜를 바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온전히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성공회 SSM 수도회의 마이클 랩슬리 사제는 교회를 통해 세상의 죄악과 미움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평화가 훨씬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잘못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자고 전했습니다. May God bless you with holy anger at injustice, oppression and exploitation of people so that you may tirelessly work for justice, freedom and peace among all people. 새로 선출된 중앙위원과 참가자들은 서로를 향해 앞으로 진리의 순례를 떠나는 길을 축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계란을 나누며 세계교회 모두의 사명과 비전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WCC 부산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데 대한 감사도 넘쳤습니다. 폐회전 마지막 회무에서 월터 알트만 WCC 중앙위원회 의장은 총회를 훌륭하게 치르도록 애써준 한국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한국준비위원회와 부산준비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I am sure that as we go home to our churches and families, we will continue to pray for Korea and the Korean churches and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peninsula and its people. WCC 한국준비위원회 대표대회장 김사만 목사 역시 함께한 세계교회와 한국교회 모두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사만 목사는 또 기독교의 진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의 정신을 붙드는 것이라며 세계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성경에서 답과 길을 찾으십시다. 교회가 교회되어 하나님의 집으로 영광과 거룩함을 회복하십시다.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오직 교회인 것입니다. 이와 함께 김사만 대표대회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써준 세계교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북한 주민을 비롯해 중동과 아프리카 등 핍박받는 이들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교회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는 세계교회의 일치를 이루었다는 상징으로 한국교회의 오순절 성화를 선물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세계교회 참가자들은 모든 공식 일정이 끝난 것을 아쉬워하며 곳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WCC 제10차 부산총회에 모인 세계교회가 다시 한번 생명, 정의, 평화를 위한 사명을 다짐하며 총회를 마쳤습니다. 이번 총회는 끝났지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연합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례의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